다음 시기에 나눗셈과 함유득분식 이거 모르는 내용 아닙니다. 앞에 했던 거라서. 자, x에 대한 다음 식 fx를 다음 식 qx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하면은 fx는 요걸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두 개 곱하고 나머지가 rx 더하기 rx 요게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식일 거야. 이해가 돼? 그게 함유득분식인 거잖아. 아, 그럼 이 검산식도 결론적으로는 x에 대한 함유득분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예제를 볼게요. 다음 식 저거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3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10이 되도록 상수 a,b의 값을 정해라. 그럼 여기서 함유득분식을 세우는 거예요. 이 식을 자, 펴보게 x4제곱 ax의 세제곱 dx의 제곱 플러스 3이라는 식을 얘로 나누었을 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 몫이 이거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3 나머지가 이거 더하기 2x 마이너스 10 이거 이해가? 이거 함유득분식이죠. 그럼 여기서 나한테 ab를 찾아달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이게 우리가 앞에서 했던 함유득분식의 미정계수법으로 풀면 되는 건 거야. 이해가요? 그럼 자 물론 이건 계수 비교를 예, 전개하셔서 하셔도 되지만 뒤에 가서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를 할 건데 거기서 계수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수치대입법을 쓸 거고요. 그 수치대입법을 쓸 때 보통 이게 qx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qx가 쓰여져 있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나누었다는 이 아이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1이 인수분해 되면 안 돼? 되죠. 자, 위에 쓸게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x제곱 마이너스 1은 뭘로 인수분해 돼? x 플러스 1. 옳지, 옳지. x제곱 2x 마이너스 13, 2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요 아이 값 봐라. 얘는 내가 수치대입을 지금 할 건데, x에 몇 넣으면은 이게 쫙 사라져? 1 넣으면 쫙 사라지죠. 그러니까 보통 이게 안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없애는 방향으로 봐야 됩니다. 얘가 그럼 1 집어넣으면 없어지네? 그러니까 x에 1 넣을게. 그럼 좌변은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3이 될 거고 여긴 1 넣으면서 이 항이 전체적으로 사라졌죠? 여기 1 집어넣으면 몇인 거야? 마이너스 미안해 여기 플러스 2x 플러스 2x 여기 1 집어넣으면 몇이라고?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단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4가 돼서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얘 써먹었고 옆에 곱해졌던 얘 x에다 뭐 넣을 수 있어? 마이너스 그치. 자, 다시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고요. 여기서 2차가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값을 두 개나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 두 개 나올 거기 때문에 a를 풀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넣어보면은 1, 그 다음 마이너스 a 플러스 b 더하기 3일 거고 이거 또 다 날아갔겠지.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몇인 거야? 마이너스 10.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1로 옮길게. a 마이너스 b가 여기 3대 플러스 12로 넘어왔겠지. 10? 6이 되겠죠. 이 두 개를 연립해서 A랑 B를 찾는 거예요. 이해가? 결론적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어쩌고 나머지가 어쩌고도 내가 함유득분식을 이제는 세울 수 있는 거고 그때 이 미정계수 나눠지는 애 이 아이의 미정계수는 나눴던 애를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은 걔를 인수분해해서 수치대입법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게 나머지 정리의 그 뭐랄까 원리가 될 거야. 잘 기억해 주세요. 물려볼까? 아 내가 시원아 고맙다. 자 그러면 여기 필수해서 보자. 다음 식 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2x 플러스 1. 봐봐. 나누었을 때 몫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줬잖아. 보통 이렇다고 문제가. 그럼 내가 몫을 임의로 그냥 qx라고 하면 그냥 더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아이 지금 나누는 이 아이 얘가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하세요. 인수분해 돼 안 돼?
되죠? 어떻게 인수분해 돼? x-2x-1 잘했어. 자, 그러면은 항등식 이제 채우는 거야. 저 10을 나눈 거고 x3제곱 ax 플러스 b를 나눈 거고 그때 ei로 나누었을 때 몫이 옆에 곱해져야 되는데 지금 뭐 안 나와있죠? 그럼 qx라고 써. 몫인 겁니다, 이거는. 그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야. 이게 항등식인 거야. 이해가? 거기서 나한테 ab는 미정규 수법을 풀라는 얘기인 거니까 x에 뭐 넣고 뭐 넣으면 이게 알든 모르든 상관없는 거야. 2를 넣으면은 얘를 몰라도 되죠. 여기 되니까. 그 다음 x에 뭘 넣어도 돼? 1 넣어도 얘 몰라도 되는 건 거야. 그럼 여기 2 집어넣어주면은 8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되고 날라가고 여기 2 집어넣으면 몇인 거야? 5가 되는 거죠. 여기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고 날라가고 몇이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죠. 아하, 그럼 얘는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고 a 플러스 b가 2라서 두 개를 연립해서 a, b를 찾아주면 돼요. 괜찮죠? 자, 2번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2가 이걸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상수 a, b를 구해주세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뭐랑 똑같냐면 나머지가 뭐란 얘기야? 나머지가 0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확인해야 되는 게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이게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죠. 자,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그냥 직접 나눗셈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항식 나눗셈 못 하는 게 아니거든? 자, 이거를, 잘 봐. x3제곱, ax제곱, bx 플러스 2. 이거를, 왜냐면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수치대입법 자체가 안 된단 말이야. 뭘 모르고 이런 건지 모르는데요. qx가 뭔지도 모르고. 여기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렇게 나누라고. 이해가? 얘는 항등식을 세우면은 안 돼요. 자, 왜 안 되는지 일단 보여줄게. 내가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하고 qx 모르니까 이렇게 쓰겠죠. 나머지는 빵이니까 안 썼어. 내가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값도 없을 뿐더러 qx를 내가 짜집기해서 맞출 수는 없어요. 지금 미정돼서 a, b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아, 이건 항등식으로 풀 수는 없고 검산식이 아닌 식으로는 직접 나눠서 나머지가 어떤 식인지 봐야 돼. 자, 얘가 지금 몇 차야? 2차. 2차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1차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나누면 됩니다. 자, x제곱이니까 여기 일단 뭐 올라가고? x. 옳지, 알죠? x3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야. 빼겠죠? 날라가고요. 여기는 a-1의 x제곱, 그 다음 여기는 b-1의 x 플러스 몇이 되는 거야? 이거 할 수 있죠? 빼는 거. 자, 그 다음에 아직 2차니까 한 번 더 나눠줘야 되는 거지. 여기 뭐 올라가야 돼? a-1이 올라가야 없어지죠. 곱해주면 a-1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1x 그치 플러스 a-1. 자, 또 빼는 거야. 날라가죠. 자, b-1에서 a-1을 빼는 거야. 그럼 b-ax 되겠지. 이해가? 그 다음에 2에서 a-1을 빼는 거야. 그러면은 뭐 3-a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돼요. 이게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인데 x의 1차가 됐으니까 2차로서 나머지는 1차 이하 돼가지고 나눠 떨어졌다는 건 이 값이 몇이라는 거게? 0. 0이라는 거야. 이게 항등식인 거예요. 여기서는. 자, b-ax 더하기 3-a는 0이 요게 x에 대한 항등식이 된 거라고. 항등식이어야 돼요. x에 뭘 넣었든 0이 나와야 돼. 그럼 내가 이미 예쁘게 잘 묶여있는 거야. x에 대한 항등식인데. 그럼 얘가 몇이어야 돼? 0.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그치, 앞에서 읽어줬죠. 이거 0이라고. 그 다음 얘도 몇이어야 되는 거야? 0. 0이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b랑 a랑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a가 몇이라는 얘기야? 3. 3이란 거니까, 결론적으로 a도 3이고, b도 3이라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 잘 기억해보시고, 몰라. 자, 등식 3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ax-1의 세제곱 bx-1의 세제곱 cx-1의
minus 1 plus t 가 x에 대한 함수식일 때 상수 ABCD의 값을 보여주세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것만 너희가 고등학교 되기 전까지 기억해도 한 문제는 맞출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그 알핀도 다 들었나? 아 진짜 매겼나? 다 맞았어? 다 맞았다고? 그럼 내 수강까지 갈 테니까 잠깐 기다리고 뒤에서 친구를 써봐. 3x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입니다. 자, 여기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연속 조립제법이라고 써주세요. 이게 풀이 방법입니다. 이것만 기억해서 한 문제는 맞춘댔다. 이거는 풀이가 정해져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 모르면은 못 풀어요. 연속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으로 풀 거예요. 그게 어떤 원리로 지금 계산되는 건지 내가 말해줄 건데 잘 알아들어주세요. 자, 일단 식을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를 먼저 이 방법을 쓰는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인식을 해야 되거든. 자, 한등식이기는 한데 이제 나 한등식일 때 지금 무슨 1차식 이렇게 나와 있어. x-1 세제곱 x-1의 제곱 x-1 그 다음 t. 그니까 지금 우변이 어떤 형태냐면 x-1에 대해 내림차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1차식에 대해서 내림차순된 형태입니다. 이걸 먼저 캐치하세요. a에다가 x 뭐시기의 제곱, b에다가 x-a의 또 뭐 제곱, 그 다음 c에다가 x-a 플러스 d 이런 형태는 다 똑같이 풉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처음에 x-1로 묶이니까 뒤에 있는 식이, 자, 이거는 원리예요. 이거를 이렇게 풀진 않을 겁니다. 자, 만약에 x-로 내가 묶었어. 이 얘들. 그럼 여기는 ax-1의 제곱이 남았을 거고, 여기는 bx-1이 남았을 거고, 여기는 c가 남아있겠죠. x-를 묶이는 것들만 썼을 때. 그 다음에 나머지가 d 이렇게 되는 건가요? 여기까지 돼. 자, 그럼 내가 어떤 모양이 보이냐면, 이 식을 x-1로 나눴을 때, 이게 어쩌고저쩌고 몫이 된 거고, 이게 나머지가 된 거예요. 보이나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1차인데다가, 1차식인데다가, 1차한 개수가 1이죠, 1. 그럼 딱 조립제법 쓰면은 아주 높은 형태거든? 그리고 나는 D라는 나머지를 찾고 싶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를 조립제법해서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찾는 거예요. 자, 정말 조립제법 쓸 거야. 쟤는 조립제법 쓸 때 개수 불러와봐. 처음에 뭐게? 그 다음에? 옳지, 0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옳지. 그럼 x-로 나눈 나머지가 여기 몇을 써주고? 여기 1을 써줘야 되죠. 그 다음에 3. 그 다음 여기는? 3. 여기는? 3. 여기는? 3. 여기는? 2. 여기는? 이 여기는 이게 나머지라 했지. D가 3거예요. 이해가? 이 식을 X-를 나눴을 때 몫이 이런 식이고 나머지가 4다. 이게 조립제법이잖아. 이 식을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4니까 얘가 4인거야. 얘가 4. 여기까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 A, B 다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요 안에 있는 몫도 잘 봐봐. 몫에도 지금 x-1에 대해서 또 내림차순되어 있죠. 그럼 이것도 내가 x-1로 떠먹을 수 있겠네? 이해가? 그럼 얘 떠먹어보면은 x-1에다가 a에 x-1을 묶어주면 여기는 b 한 개 남아있을 거고 c는 x-1이지 다 떠먹었으니까 혼자 더하기 c가 되겠죠. 이거 이해가? 이 식이 뭐냐면 자 x-1을 나눴을 때 몫이 여기 있는 거잖아. 여기. 그럼 이게 3차니까 이거 몇 차야? 2차라서 이 식이 저기 이게 나와 있는 거야. 3x제곱 3x 플러스 2라고 여기 나와 있다. 여기. 그럼 이 식을 또 x-로 나눴을 때 몫은 이거고 나머지는 이거니까 여기서 바로 1로 또 조립제법 하면 돼요. 이해가? 이 식이 얘잖아. 그걸 또 1로 나눴을 때 몫은 이거고 나머지가 C거라고. 그럼 여기 1 또 하는 거야. 또 방금 여기 나온 거. 그럼 여기 3 나올 거고 2개 곱하면 2개 나오면 2개 나 곱하면 2개 나오면
이게 C인거야 이게 C 여기가 C가 되는거야 이게 8 이해가? 그래서 지금 연속 조립제법이라고 하는겁니다 자 마지막 B랑 A 찾아야 되지 얘도 지금 형태를 보면은 일단 저식은 이거예요 이거 또 이 3x 플러스 6이라는 식이 ax 마이너스 1 더하기 b라는 건데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얘도 x 마이너스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고 b가 뭔 거야? 나머지인 거예요 이해가? 이 식도 이걸로 나누면 곱하기 a니까 몫이고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또 하는 거야 x 마이너스 1로 여기 또 1 쓰고 여기 몇이 되고? 3대 곱하면은 여기는 이게 몇인 거야? 이게 B인 거야. 그 다음 몫이 A니까 이게 몇인 거야? A인 거야. 이분 이해가? 자, 이렇게 안 합니다. 너희는 이걸로 해서 A, B, C, D 이렇게 다 찾을 거예요. 너희가 이제 이 문제를 외워야 돼. 그래서 어떤 식이 있는데 X에 넣었던 1차식에 대해서 내림차순이 되어 있다. 그럼 연속 조립제법을 쓰는 문제고 자, 이걸 놔두고 저 문제 나오죠?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아 연속 조립제법 써야 되는 거네 저 앞에 있는 식 계속 풀러가 다시 3 0 1 2 이거죠 그 다음에 뒤에 무슨 식에 대해서 내림차순 돼 있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기 뭐 쓰라고? 1 쓰고 바로 이렇게 써야 된다고 3 3 3 3 2 2 4 얘 뒤 그 다음 또 1 3, 3, 6, 6, 8 얘가 C 여기 1 쓰고 3, 3, 9 얘가 B 얘가 A 이렇게 쓰라고 얘가 그렇게 해서 A는 3, B는 9, C는 8, D는 4 이렇게 찾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푸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얘는 이제 꺼 얘 끝이